저 제대로 전발한 바퀴 돌아드려야겠죠. 뭐 할 정도요? 검사가 봐주는 거죠. 중앙에서 받으실 검사님이 뻔하세요. 좀 이쪽에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모두... 윤 변호사님. 네? 윤태중 변호사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씨. CCTV에는 수술 도중에 의사가 수술실을 나간 뒤 간호조무사 혼자 남아 30분 넘게 지혈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성재우 검사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복지부랑 마찬가지로 네. 이게 이런 지혈, 이 뼈출혈에 대한 지혈은 간호조무사 단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 검사가 자신의 말을 뒤집고 의료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대희 씨의 사건 담당 성재우 검사와 성형외과 의료진을 대리한 윤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대학 동기. 2008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이입니다. 그 학교 동기인 거 아시죠? 네. 네, 대학교 동기인데. 연수원 동기까지 같이 한다는 거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네, 뭐 저보다 법률직이 뛰어나서 가끔 묻곤 합니다. 성재우 검사가 경찰에 수사 축소 지시를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과실치사 혐의로 만성치료를 해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은 확실하게 그걸 빼놓고 보내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총 4개 기관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성 검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이거 뭐 좀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따라서 결국은 불기소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없는 죄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눈에 보이는 죄를 덮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성재호 검사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성재호 검사님. 아니, 저 MBC PD 수첩의 조정현 PD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실 게 아니고 저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이... 아유, 왜 이러세요? 검사님. 검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가 되셨어요. 아. 성재우 검사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지난 6월 검사와 의사 친구 편이 방송된 직후 PD수첩 유튜브 영상에 놀라운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성재우 검사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제보자가 PD수첩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MBC PD수첩 보니까 딱 그 성재우 검사 나온 거예요. 이름이 전 너무 놀랐어요. 저만 이게 당한 게 아니구나. 지난 6월 30일 PD수첩에서는 고 권대희 씨의 의료사고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성재우 검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유가족은 법정에서 다퉈볼 기회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담당 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가 맺고 있던 밀접한 관계가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뒤 성 검사에게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해 딸을 잃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사 부부가 40살이 다 돼 얻은 귀한 외동딸 성은이. 삶의 이유와도 같았던 딸은 12살이 되던 해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어리지만 상당히 속이 깊은 아이. 성은이가 와서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그 풍족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개개 기특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의 시간은 딸을 잃은 9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승은이? 아, 똑순이. 배랭이, 배랭이라고 불렀어. 배랑아, 배랑아. 승은이는 좀 당당했어요. 어디든 간에 당당했고 자기 할 얘기하고 정말 똑똑했어요. 한자로 편지를 써서 부모에게 줄 만큼 영특했던 성은이. 그런데 8살 때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에 이상이 생겨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성은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할 만큼 지병관리에 익숙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의외로 학교 왔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그날이 하필 시험 날이었거든요. 저희 반 시험 그 1등을 써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밝고 또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굉장히 뭔가 어역적이고 너무 그때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은 그게. 성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1년 4월 4일 아빠와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가는 길 성은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갖고 다니던 가정용 산소 발생기의 산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아빠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받자 성은이의 상태는 금세 좋아졌습니다. 집에 갈까 하다 병원에 잠시 들리기로 했습니다. 96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좀 뭐 성은이도 안심이 되고 저도 안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은이가 이제는 뭐 자기가 궁금했던 거 뭐 얘기를 하면서 왔었어요. 저도 안정이 됐고 이제 성은이 회복됐구나 이제 가서 병원 가서 그냥 산소 뭐만 좀 마시다 가면 되겠구나. 평소에 다니던 병원은 거리가 멀어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미리 응급실에 전화해 성은이에게 필요한 조치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들어갔어요.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음성을 더 높인 거예요.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화가 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면서 침대를 옮기고 그다음 콘센트를 끄고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켜서 산소를 공급할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성은이에게 이런 경우가 두세 번 있었는데 병원용 산소 발생기로 고농도 산소를 공급받으면 금세 회복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0분이 지나서야 성은이를 보러 온 의료진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쭉 의사 그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뭐 흰 가운데가 막 둘러서더니 막 승은이가 막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숨 쉴 수 있어. 나 혼자 숨 쉴 수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관 삭간을 해야 된다. 기관 삭간이 뭐예요? 그냥 관을 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데? 이걸 해야 된대. 그래 산소 공급이 된대. 어? 그 전에 그냥 마스크로 산소나 아니면 그게 하면 콧줄로 준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왜 이게 왜 필요하지? 왜 애가 나 혼자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발버둥 치는 애를 왜 사지를 갖다 붙잡고 그냥 강제로 기관 삭간을 시켜요? 물어보셨어요? 의사한테? 물어봤죠. 왜 이걸 이게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보호자는 비키세요. 소아과 레지던트 3년 차였던 정모 씨가 성은이를 보고 1분 만에 기관 삽관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관을 넣어 폐로 공기를 공급하는 기관 삽관은 고통스러운 처치여서 아이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진정제를 넣고 두 번째 시도한 끝에 겨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부모는 주장합니다. 결국 심폐소생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맥박수는 돌아왔지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수의 어떤 지도도 없이 전공의가 무리하게 진정제 투여하고 또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입을 벌리고 엠브베깅하고 기관삭간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호흡성 산증이 급격하게 심화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은이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기관 삽관을 결정한 의사 정모 씨. 성급한 조치는 아니었을까? 저는 그때 시간 쓰고 저는 퇴임 올라가 전문으로 볼 만큼 잘 정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일환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모 씨는 현재 한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진료 시간이 끝난 뒤 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홍 선생님 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에 나간 조성희. 아, 저 해명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관련돼서 방송이 나갈 거라. 아, 저기 그런 선생님 그 발로 보장해야 되는군요. 아,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선생님 이거 말씀 좀 따라하시면. 정 교수는 문을 잠그고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성은이가 겪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은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막 이제 움직임이 계속 더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빼가지고 이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성은이가 삽관 튜브를 빼지 않게 봐달라고 의료진에게 거듭 부탁했다는 엄마. 하지만 중환자실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부모는 다음 날 아침 우려했던 일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딸 주치의 선생님이 뛰어가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따라서 뛰어 들어갔죠. 성은 입에 꽂혀있던 튜브가 빠진 겁니다. 발견 후 다시 연결하기까지 13분이 걸렸습니다. 성은이의 심장이 30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기관 인공호흡기가 이탈돼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렇게 됐다. 호흡기 이탈 사고가 벌어지기 전날 제가 쫓겨났잖아요. 애 좀 잘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다가 중환자실의 그 담당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은이 숨통 막혀 죽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죠.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의사 표현도 하며 멀쩡하게 병원에 들어왔던 성은이. 병원에 온 지 12시간 만에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성은이의 생명을 유지시키던 인공호흡기가 두 차례나 고장났습니다. 두 번이나 호흡기 고장나면서 알람 울렸어도 즉시 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도 간호사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잇따라 벌어진 삽관 튜브 이탈과 인공호흡기 고장. 성은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인공호흡기 그 간으로 분홍색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사실은 사망한 거죠. 병원 측은 성은이의 병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안 받고요. 만약에 병원 가실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하시라고.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병원비는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법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성은이 부모는 병원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2년 뒤 성재호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컸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아, 의사 출신이니까 잘 알겠네. 검사가 바뀌었으니까 그 두꺼운 소리를 다 어떻게 읽어. 그래서 다시 요약 정리를 했어요. 성은 엄마랑 같이 요약 정리해가지고 건네면서 얘기했어요. 의사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군요. 꼭 좀 잘못된 거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불기소 됐잖아요. 그런데 성재우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 투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병원 내원 무렵 성은이의 상태와 삽관 튜브가 빠진 상황. 이 두 군데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성재우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건강상태가 나쁜 아이가 거의 죽을 만큼 거의 환자 상태인 것 같은 아이가 이 병원에 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또 한 번 아이가 저절로 나빠져가지고 심정지가 않는데 죽어가는 아이 심정지 심폐소생 치료하고 살렸다. 이런 뉘앙스로 불기소 이유서 작성한 거예요.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서 읽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전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미 다 그 어떤 디자인을 해놨다 이런 느낌. 아, 이 정말 딱 작정하고 의사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불기소 결정서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소송까지 진행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성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혀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의료진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병원 측도 이런 비극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자 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고사하고 담당 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성은이 부모는 검사가 의료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 거기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무렵 성은이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 당시 성은이 아빠의 전화를 받고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우리는 구급활동일지를 입수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병원 이송 전까지 측정한 성은이의 상태가 기록돼 있습니다. 성은이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점점 높아져 92%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게 어떤 상태인 걸까? 여러 전문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 이거 자체에 대한 걸 죄송한데 인터뷰를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좀 사람 자체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는 힘들 것 같아요. 결국 캐나다의 폐동맥 고혈압 전문의와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Hello, Dr. Mehta. 그는 성재호 검사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But once you're at 92%,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this is now less of an emergency. Once you get to 92, that is a little bit reassuring. So you have been able to give her enough oxygen that it makes it safer for her brain, for her heart, for her to survive. 구급차 안에서 성은이의 상태가 좋아져 대화를 나눴다는 아빠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성검사는 호전돼 가는 기록 두 개를 빼버렸습니다. 구급활동일지 기록에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 당시 구급대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봐봐야 그 환자를 보고 측정을 하면서 보고 가거든요. 실시간으로 보고 이래. 제가 본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는. 의도적 누락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응급실 도착했는데 67%로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떨어질 게 뭐 있겠습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 그런 과실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구급일지 중에서 아주 극히 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극히 유리한 쪽만 갖다가 증거로 쓰는 게 아닌가. 이 관계로 본다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산소 포화도 수치가 67%로 급격히 떨어지기 10분 전 성은이는 병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성은이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부모는 주장합니다. 성은이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딸의 의무 기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의 한 5년 넘게 그걸 매일 봤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의무 기록을. 그래서 우리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매일매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그냥 까맣게 타버린 것 같아요, 제가. 성재우 검사가 쓴 불기소 결정서에서 엄마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삽관 튜브 이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했고
피해자가 기침을 하며 삽관된 튜브가 빠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재호 검사는 중환자실에 있던 성은이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삽관된 튜브가 빠진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의료진이 성은이를 살리려 애쓰다가 성은이 입에 꽂혀 있던 튜브가 빠진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래 호흡기 이탈로 해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그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사실은 성은이의 입에 꽂힌 삽관 튜브가 빠지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로 인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까지 하게 됐다는 건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연한 의료 과실입니다. 삽관 튜브가 빠진 것이 먼저일까 심정지가 먼저일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중환자실에 있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상대 병원에 네. 김성은 양 사건이 있었다. 아, 네, 네. 그 환자는 저희 때 다른 말로 쉽게 말로 이제 그 의료표에서 폭탄 돌리라고 결국은 언제 갑자기 확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의료인이냐 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한 건 아니고 네. 예, 그 기관에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심정지가 온 것까지는 사실인 거죠. 그건 뭐 아니다고 말 못하지가 그냥 그런 과정이니까요. 의사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4개나 있었습니다. 병원 의무 기록지에도 삽관 튜브가 밀려 나온 것이 먼저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료 4개는 성재호 검사에게 제출됐지만 성 검사는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삽관 튜브가 빠지게 된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요 부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적으로 뒤바꿔버리는 방법.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사건 처리긴 한데 불기소가 더 쉽죠. 왜냐하면 조사를 안 하면 되니까 기소를 하려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거를 다 갖춰야 되니까 진실을 밝혔더니 이렇다라고 하면 납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성은이 사건에서 보면 진실을 완전히 감추기 위한 불기소 결정서잖아요. 이러니까 억울하거든요. 성은이의 입에 꽂혀있던 삽관 튜브가 왜 갑자기 빠진 건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중환자실에서는 기도삽관 튜브가 빠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그 전부터 성은이의 몸이 심하게 움직였다는 심상찮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직전 김성은 환아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중이었고 당시 환아는 기침과 함께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억제대 적용된 팔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은이의 부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에 매달렸습니다. 불기소 결정 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민사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 튜브가 이제 밀려 나오지 않으려면은 그 근위안제 노큐론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매 시간마다 관리하면서 투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환자에 안 됐던 거죠. 한 5시간 정도 투약 기록이 없고 튜브가 빠지고 난 다음에도 상당 기간 방치되어서 어쨌든 환아가 저산소송 뇌손상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이제 크게 잘못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해당 대학병원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본호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긍하는 바이며 이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성대학교 병원 구성원 모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D수첩은 성재호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불기소 결정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검찰청의 공식 입장은 뭘까?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검사의 수사검사, 뭐 거증검사도 마찬가지고 진주청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서 불기소 이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진주청에서는 이 정도에는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산소포화도에서의 사실관계가 왜 일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하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왜 왜곡이 됐는지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부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규정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그 생명인 성재우 검사는 권대희 사건에서도 석연치 않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는 전문가의 감정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 상당히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다 그랬으면 최소한도 직무를 갖다가 게을리했다 이 정도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징계 사항이 되는 거고 중징계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경징계라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최소한 견책이라도 줘야지만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반발하지 않아요. 검사 징계법상 직무 태만은 징계 사유입니다. 성재우 검사도 징계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권대희 사건의 피의자 측을 대리한 윤 변호사와의 친분 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 징계에 대한 중앙지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성재호 검사에 대한 처분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게 있나요? 아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달된 건 없습니다. 딱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벼랑에 몰렸을 때만 딱 잘못을 인정하고 치우는 게 검찰이죠. 예. 털 때는 어떤 걸 터냐면은 힘이 없는 검사, 예. 위에 미움받은 검사 이런 애들은 죽도록 털 수 있는데 아, 설레를 안 만들어야죠. 그게 조직에 부담이 되는 건 설레를 만들어 놓으면 조직에 부담이 되죠. 성재우 검사는 권대희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뒤인 올 1월 검찰총장에게 공인전문검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재우 검사는 형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일부라는 거는 예전에 보면 그 특수일부, 보통 우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출세 코스 열린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출세나 영전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 건. 이런 성재호라는 괴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재호란 물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이 괴물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성재 검사뿐만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안 받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솔직히 소위 말하는 칼을 휘두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성재호 검사가 승승장구하는 사이 성은이 엄마의 억울함은 커져만 갑니다. 엄마는 나무 밑에 뿌려진 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왔다. 그동안 잘 있었어. 엄마가 며칠 전에 편지 보냈는데 잘 받아보았어? 꽃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괜찮아, 성은아. 이 세상 그렇게 살만하지 않는 것 같아. 죽는 날까지 못 잊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불기소를 내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성은이 다시 한번 죽이고 성은이 엄마 죽여가고 성은이 아빠 죽여가고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겠습니까?